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여름 무지무지하게 덥습니다. 우리 이미경 가수님과 이영 씨 원장님과 그 영월에 행사가 있어서 거기 다녀왔어요. 그래서 영월에 군수님도 인사를 했어요. 아, 예. 네. 뭐 가면 인사를 하고 그랬는데 조금 전에 이미경 가수와 이영 씨 원장님이 구조초 사랑 노래 대결을 해서 97대 93으로 우리 이미경 가수님이 승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지난번에 인전 우리 40년 만에 두 분이 만난 자리에서 만난 분이 제가 그 온사랑 가수님, 탤런트 가수이신데 너무 겸손하세요. 그래서 그분을 만났는데 10전대부터이란 희한한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를 제가 얼마 전에 불렀는데 그 가수들도 아니고 일반 사장님들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그런 노래까지 부르냐고 그러고 그 불러보니까 어떠세요? 이영경 만만치 않아요. 어려워요. 네. 네. 그래서 그때 제가 이 음향 조절을 실패해가지고 너무 이 MR이 세가지고 요즘 막 그 사장님들이 막 연락이 왔어요. 노래 잘 불렀는데 다시 한 번에서 제가 온사랑님의 그 노래를 그 저기 뭐냐면 오늘 음향을 맞췄잖아요. 네. 음향하고 소리하고 적당한 밸런스를 노래를 10전 대박상 노래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예. 우선 불러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하늘에 잔소리 머리 아파 스트레스 부장님 잔소리 머리 아파 스트레스 화가 나도 참아 열 받아도 불러 스트레스 받으면 나만 소리야 날라버려 스트레스 부장님 잔소리도 때로는 날려버려 스트레스 마누라 잔소리도 달리면 자다가 또 떠들며 날려버려 스트레스 머리를 잃으면 졸고 명예를 잃으면 마이고 건강을 잃으면 다행이야 날려버려 스트레스 대통참의 밭에 굴러도 정신보다 이승이 날려버려 스트레스 날려버려 서방님 잔소리 머리 아파 스트레스 마도님 잔소리 머리 아파 스트레스 나가나도 참아 알바라도 불러 스트레스 받으면 나만 소리야 날려버려 스트레스 마도님 잔소리는 무조건 10점 내볼까 날려버려 스트레스 서방님 단둥이도 발디르며 사진까지 꽃이 피네 날려버려 스트레스 머리를 잃으면 좋고 명예를 잃으면 아니고 건강을 잃으면 다행이라야 날려버려 스트레스 개똥참의 밭에 굴러도 저승보다 기승이 좋아 날려버려 스트레스 날려버려 상 날려버려 스트레스 기똥차의 밭에 굴러도 저승보다 기승이 좋아 날려버려 스트레스 날려버려 상 정신없습니다. 네, 이 노래 자체가
1절에서 내가 그 날려서 한 군데 반박도 늦게 들어간 데가 있어요. 왜 그랬냐면 저 예쁜 이미경 가수님 얼굴 보다가 혼란이 일어나가지고 반박자 늦는데 옛날에도 그런 적이 있어요. 이 가수님 얼굴 쳐다보면 박자를 놓쳐요. 오늘 이영식 선배님이 이쁘게 해주고 아가씨로 만들어놔서 소장님도 헷갈리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저 운사랑 가수님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